여러분, 저희 시골에 이 완전히 다 쓰러져 가는 옛날 흙집, 토담으로 만든 흙집이 있는데, 지금 벽체가 뭐 일부는 많이 무너졌고, 그다음에 일부는 뭐 벽이 무너져서 내리고, 돌담도 다 무너져 내리고 한 집이 있습니다. 여기는 좀 동네 사람들도 겁을 내고 잘 무서워서 잘 접근을 안 합니다. 사람이 안산 지가 한 30년 정도 됐고요. 예, 돌담이 지금 다 무너져 있고, 집 안에 큰 감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집은 옛날, 진짜 시멘트 이런 거 하나도 없이 흙으로만 다 흙과 나무, 예, 대나무, 볏짚 이런 걸로 집을 만드는데, 여기가 안방입니다. 안방인데, 보시면 옛날에 이제 도배를, 예, 종이로 했죠. 신문지나 이런 걸로 해놨고, 지금 벽체는 대나무 살을 떼가지고, 예, 집을 섞어서 이제 황토, 흙을 발라놨습니다. 예, 뒤에 살인문도 있는데, 예, 지금 벽에 이제 흙이 떨어져 내려서 이제 구멍이 나가 대나무가 안에 보입니다. 지금 구들장도 완전히 다, 예, 무너져 내렸습니다. 구들장, 청석이죠. 예, 구들장 돌, 납작한 그 돌이 그대로 지금 바닥에 나와 있고, 흙은, 예, 미장재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흙담이지만 깨끗합니다. 위에 이제, 예전에 달력으로 이렇게, 예, 도배를 했습니다. 도배를 했는데, 날짜를 보니까 1981년입니다. 81년이면은, 지금 40년도 넘었습니다. 예, 이 집에 사람 안산 지가 30년 좀 됐으니까, 상당히 지금 오래된 토담집입니다. 동네에서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예, 흙집입니다. 흙집. 흙으로 만든 옛날 진짜 오래된 집입니다. 예, 여기가 외양간인데, 외양간에 돌도 일부 무너져 내렸고, 뒤에 벽체는 완전히 태풍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기 이제 소를 키우던 곳인데, 옛날에는 소를 애지중지했죠. 예, 지붕도 보시면은 쌀이떼 나무, 예, 그걸 놓고 그 위에다 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붕을 만들어 놨습니다. 평평하게 소를 키우는 곳인데, 예, 진짜 옛날 외양간 그대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부엌인데, 부엌도 지금, 예, 벽이, 돌담벽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기 웬만하면 귀신 나올 것 같다니까 동네 사람들이 잘안 옵니다. 진짜 심장 튼튼한 강심장들만 와서 보지, 여자들은 무섭다고 이 근처에도 이 집을 들어가기를 꺼려 합니다. 예, 여기도 지금 방인데, 예, 완전히 뒤쪽에는 언덕이 무너져 내리면서 벽체가, 예, 무너져 내렸습니다. 흙이게 물기가 젖으면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비바람 치고 태풍 오고 하면 흙이 젖어 있으면 흙벽에 힘이 없으니까, 예, 빗물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위에 천장도 보면 석가래 해가지고 옛날 방식으로, 예, 위에도 전부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되어 있고, 예, 지붕만 지금 슬래트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집이, 아, 진짜 귀신 나올 것 같은 그런 집인데, 정말 오래된 집입니다. 야, 아직도 이런 토담 흙집이 남아있다는 거를 제가 좀 기록을 남기고 싶어가지고, 아마 곧 무너져서 없어지면 이런 모습도 이제 마지막이 될것 같아가지고, 기록을 좀 남기고자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게 봉창이죠, 봉창. 예,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는 소리 하는데, 예, 순수하게 흙으로 지었는데, 이 흙을 그냥 흙으로 하면 이제 잘 무너져 내리니까 볏짚을 잘라서 이렇게 섞어 넣습니다. 볏짚하고 황토하고 같이 섞어 가지고 이게 가지고 그렇게 발라 놓으면은 이게 그 볏짚이 보강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흙이 잘 떨어져 나가지가 않습니다. 예, 뒤편에도 보면 예, 감나무가 있고, 예, 요 뒤에는 과수원입니다. 과수원 집 뒤쪽에는. 그래서 보면 안채가 있고, 예, 별채가 있고, 예, 집이 이렇게 두 채로 구성이 되어 있는 집인데, 지금 겨울이라서 이렇게 접근을 하지, 여름 같은 경우에 칭덩쿨하고 막 수풀이 우거져 가지고 아예 집을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진짜 막 귀신 나올 것 같이 밤 되면은 어슷한 그런 곳입니다. 예, 뒤쪽에 부엌도 지금 벽체가 다 무너져 내렸죠. 예, 상당히 좀 낮에는 괜찮습니다만 밤에는 혼자 가기는 좀 겁납니다. 예, 이 흙집, 저 흙집은 별채는 좀 흙벽이 안 무너지고 깨끗하게 남아 있는 상태인데, 예, 이걸 좀
좀 동네 흉물스러운데 좀 없애버리고 새로 밭으로 쓰든지 아예 집을 없애버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또땅 주인은 자기가 어려서 살은 추억이 있는 곳이라 해가지고 집을 손을 안 대고 있는데, 이 손을 안 대면은 동네 주민들한테 상당히 혐오감을 줍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집은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참 그게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예, 근데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예, 이상 오래된 흙집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